후, 땀난 거 즐겨라. 거꾸로 가는 시계에 출장하고 싶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친절한 추민수입니다. 거꾸로 가는 시계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도 없고 붙잡아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매는 지금부터 우리가 식이요법, 운동, 그리고 바람직한 정신건강을 통해서요, 지금보다 훨씬 거꾸로 더욱 좋아질 수 있고 또 좋아진 건강과 아름다움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 동안 몸매라고도 하는데 거꾸로 가는 식에 가장 중요한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정말 단단한 코어 근육과 힙 대퇴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혹 얇아질 수도 있는 허벅지 안쪽 부위 또 지방 요 부분에요, 탄탄하게 허벅지의 근육을 채워 넣는 작업을 지금부터 하실 거예요. 코어 근육 강화되고 힙이 업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다리를 벌려 주시고 여러분 기본 자세 아시죠? 기본 자세 위에 올려 놓겠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세요. 가슴 펴서 사선 위 배꼽 힙은 살려주시고 괄약근 꼭 잊지 말아주세요. 발끝 방향 바깥으로 하고요. 바깥으로 해야 허벅지 안쪽에 자극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모든 동작을 15번씩 하실 거예요. 15번씩.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옆으로 올려주시고요. 어깨는 말랑말랑. 이 상태에서 꾹꾹 눌러줄게요. 여러분 괄약근에 꽉 잡는 것은 기본이에요. 깊이 내려갔다 올려주시는데요. 이때 괄약근 계속 상층에 있어야 돼요. 배꼽 부분에 배꼽 벨리 인 하세요. 또 배꼽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근육을 힘을 주었다 폈다 주었다 폈다가 아니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머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잡고 있어. 흘리면 안 돼요. 어깨는 나긋나긋 갑니다. 15번 시작. 하나, 둘, 셋. 천천히 가서 여러분 같이 저랑 구령하면서 하세요. 일곱. 이 상체가 앞으로 굽혀지면 안 돼요. 아홉. 5번 더. 아주 좋아요. 하나, 둘, 셋. 저는 벌써 자극이 좀 오는데요. 그 다음, 왼쪽 발꿈치를 이렇게 드시고 이 왼쪽 허벅지 밑에 자극이 더욱 가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슴 들고 어깨 아래로 일곱, 여덟, 아홉, 5번 더. 정말 제대로 하시면 지금부터 막 타는 듯한 통증이 있어. 정말 다리 예뻐져요. 여러분 계속하세요. 2번 더. 하나, 둘. 반대 갈게요. 오른쪽 갑니다. 시작. 하나, 항상 바른 자세 유지하시고 셋, 넷. 턱은 살짝 드세요. 목을 길게 빼주시고 그리고 배꼽이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배꼽 빨리 잡아당겨요. 안으로 엉덩이는 살려주시고 5번 더 할게요. 하나, 둘. 땀이 벌써 쭉 나기 시작합니다. 속땀이 5. 이 상태에서요, 네, 발 뒤꿈치를 들게요. 우, 네, 이 상태에서요, 눌러줄게요. 하나, 이때 자세 근육이 움직여. 이때 이제 자세 속 근육이 움직이면서 우리의 이제 중심을 잡으려고요. 속 근육들이 다져지는 거예요. 그럼 척추도 좋아지고. 네, 몇 번 했죠? 8. 나 맨날 이래. 5번 더. 하나, 둘, 배꼽 인. 셋, 넷, 5. 내리지 마세요. 손, 머리. 이 다음에 이제 골반 운동 할 거야. 네, 이 동작 아시죠? 이 동작. 모르시는 분은 이 상단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네, 피부이 3자 동작이야. 배꼽 쏙 집어넣고 골반의 유연성, 골반 저근을 강화시키는 동작. 괄약근을 잡아주시고. 하나, 5번 더 할게요. 넷, 다섯. 이번에는 앞뒤로. 하나, 둘, 셋. 네, 허벅지 꽉 힘주시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5번 더. 하나, 조금 남았어. 셋, 넷, 다섯. 우, 버틸게요. 하나, 둘, 셋. 배꼽이 약간 나가면 안 돼. 다섯. 얼굴 빨개지고 있어. 일곱, 여덟, 아홉. 야, 속근육 잡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리가 제대로 하시면요 다리가 불타올라요. 하나 둘 셋 넷 털어주시고 네 허리 좀 쭉 펴서 다리 스트레칭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 동작 옆으로 누우세요. 네 섹시하게 옆으로 쫙 누워서 다리를 딱 잡으세요. 이 상태에서요 플렉스 위아래로 다리를 15번 하나 다리 내 안쪽에 힘을 주고 넷 다섯 여섯 여기서 힘을 주었다 풀었다가 아니야 여러분 계속 잡고 있는 거야 아홉 그래야 내 속근육이 움직여요 셋 넷 다섯 이번에는 포인트 시작 하나 둘 셋 여성 다리가요 근육을 좀 탄탄하게 있어야 예쁘잖아요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는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땀과 친해지셔야 돼요 저는 진짜 땀이 많거든요 왜냐 땀구멍이 열려서 제가 이제 초반에 할 때는요 정말 땀이 안 났어요 몸 굉장히 안 좋았는데 운동으로 인해서 저는 제 2의 인생을 삽니다 또 잊어버렸어요 세 바퀴만 더 하나 둘 셋 네, 반대 시계 반대 방향 하나 둘 셋 예쁘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하나 힘드신 분은 좀 잠깐 멈추세요 넷, 다섯, 네 반대 갈게요 반대 쪽 하시고 네 편하게 뭐 이렇게 있으셔도 돼요 편하게 네, 있으시고 딱 이번에는 같이 딱 세워서 네 플렉스 하나 15번 셋 다리 전체 속근육을 꽉 잡아주세요 여러분 덜렁거리면서 운동하면 절대 안 돼요 관절만 다치고 효과 없어요 어떻게? 속근육 잡아서 또 잊어버렸어요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 다음에 포인 하나 계속 힘 주고 계시죠 여러분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섯 번 더 하나 배꼽을 쏙 집어 넣게 돼요 이 동작 하면 그래서 배까지 날씬해질 거예요 네, 두 번 더 네 이번에는 네 돌려주세요 시계방향 하나 둘 셋 넷 다섯 배꼽을 쏙 집어 넣어야 이 동작이 잘 돼 여덟 아홉 열 하나 다리가요 얼렁해야 돼 셋 넷 이번에 시계 반대방향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아 너무 잘하고 있어 저도 다 보여요 여러분들 하는 거 다 보여요 멈추시지 마시고 네 또 잊어버렸어 다섯 개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네 너무 수고하셔서 바로 느낌 있을 때 누우세요 누워서 자 누워서 네 손바닥 한 향 뜨시고 90도 올리세요 무릎 쫙 펴시고 이렇게 하나 발끝 포인 둘 골반을 확 열어주면서 네 대퇴부 안쪽에 힘을 줘 다섯 아주 좋아 여섯 이거는요 정말 혈액순환까지 네, 다리가 여덟 하루종일 다리에 왜 피가 고여있잖아 이것을 얼마나 다리가 붓기도 제거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세 번 더 하나 둘 셋 내리지 마시고 배꼽 속 이때 코어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원 그릴 거예요 하나 골반이 막 움직여 골반이 둘 천천히 셋 아주 좋아 네 그럼 지금 아랫배 그리고 허벅지 또 종아리 골반 다 움직이고 있어 네 원 양쪽에 원을요 똑같이 네 아홉 열 다섯 번 더 해볼까 하나 후 땀나는 거 즐겨야 돼 아 땀이 정말 많아 셋 후 네 아주 좋아 후 저기 땀이랑 너무 기분이 좋아 근데 반대로 할게요 시작 하나 후 둘 후 여러분 거의 끝났어 네 셋 넷 또 힘 좀 내세요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아랫배까지 막 지금 올려라 여덟 후 아홉 후 여러분 다섯 번만 더 할게요 하나 후 둘 후 세 번 더 하나 둘 셋 넷
네, 수고하셨어요. 그대로. 배가 이때가 사람이다. 네, 쭉. 앞뒤로 또 굴러지게 하나. 둘. 셋. 네, 그대로 쭉. 네, 쭉 펴시고. 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네, 오늘 다리 운동하고 코어, 힙, 이렇게. 세 가지 부위가 그 우리 동안 몸매, 우리 그 건강하고 젊은 몸매 기본이거든요. 요런 동작들요. 정말 요 라인도 예뻐지고 배도 단단해지고 다리도 예뻐지고 힙도 예뻐지고 더군다나 우리가 정말 젊은 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또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동작 아침, 점심, 저녁 수시로 반복해 주셔서 여러분 저와 함께 진짜 거꾸로 가는 시계에 동참 해서 우리 모두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도 보다 나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